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의 할아버지 길을 걷고 있는 별상도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뭐 다 띠들 소중하지만 그래도 우리 용띠분들 때문에 박수 많이 받은 제자고요. 제가 이제 2020년 용띠 예시를 해서 제가 이제 40만이 넘은 띠가 이제 바로 용인데, 역시 또 용띠분들 지금 제가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은 잘 나가고 있고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기운 좋습니다. 또 많이 또 그런 인사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용띠분들 하반기, 상반기, 2020년 상반기도 좋았지만 저는 하반기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용이 여유주를 물고 하늘을 승천하는 시기야. 그동안에 모든 것을 그림만 그리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림이 작품으로 만들어져서 모든 이에 인정을 받는 시기, 네, 굉장히 좋은 시기. 저는 용띠분들만 말씀하려면 몸에서 희열이 나요. 그 정도 이제 굉장히 이제 느낌이 좋고요. 저는 용띠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좋은데, 이제 33살의 무진의 용띠분들, 자 이제는 결혼해서 안정권에 들면서 식구가 늘라는 시기야. 또 가정으로 큰 선물을 받으라는 시기, 또 이제 직장에도 기쁜 소식 들으면서 큰 선물을 받으라는 시기. 올해 33살의 무진의 용띠들은 큰 선물들이 많이 기다리는 하반기의 시기다. 자 힘내고 화이팅 하시고요. 자 이제부터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과 싸워야 되고 사람과 싸워야 되고 모든 게 싸워서 이겨내야 내가 멋진 세상 사는 것이니, 이제부터 이제 인생 공부도 할 나이고요. 세상 공부, 돈 공부도 이제부터 눈이 뜨기 시작해서 이제부터 할 나이니까 항상 초심 잃지 말고 조심조심해서 가신다면 좋은 세상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을까 항상 이제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45의 병진의 용띠분들, 자 올해 굉장히 사업으로 성공의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 나이다. 상반기도 좋았지만 하반기에는 더 사업으로 번창을 하시고요. 저질러야 되는 거, 말만 앞세워서는 절대 성공 못하는 겁니다. 그죠? 말을 앞세우는 것보다 행동이 우선이에요. 말을 했으면 행동으로 해야지 내가 망하든 흥하든 하는 거지, 암만 말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뭐예요? 실제로 대통령이 돼야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45세 병진의 용띠분들, 운기로 인해서 총운이 너무나 좋고 기운이 좋아서 자 재물이라든지 금전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영업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큰 성과를 이루라는 시기, 45분들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 이제 시운력의 갑진의 용띠분들, 자 이제 이분들이 바로 이제 물 만난 용이에요. 여유주를 물은 용이다. 이제는 날개를 달아 이제 하늘을 올라설 준비를 해서 상반기에는 준비를 하는 시기도 좋았는데 하반기에는 용이 치고 올라가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올해 용의 꼬리에 지가 잡고 올라가는 시기다. 그래서 지혜의 용이 너무나 좋은 시기다. 그래서 진짜 저는 많은 띠의 나이 중에서 저는 쉬운 일곱 용띠분들 굉장히 좋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분들도 용띠, 만약에 쉬운 일곱 용띠 가진 분들, 제자분들이 있다면 신운도 들어서 굉장히 좋으시고요. 또 사업, 직장의 운, 또 금전의 운, 건강 운, 자식의 운 해서 모든 것이 다 종합 선물 세트에 내한테 이제 배달할 준비가 돼 있으니 이제 받기만 하시면 되는 거고요. 펼쳐보면 기쁨이야, 기쁨의 눈물, 희열이 나고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자 저는 쉬운 일곱은 아무것도 탈 잡을 거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초심 잃지 마시고요. 항상 그럴수록 겸손하시고 남을 위해 좋은 일하고 베풀고 살라고 지어지는 거니까 거기에 일부는 좋은 일도 쓰고 사시면 더 큰 복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쉬운 일곱의 이분들은 항상 조상을 많이 섬기고 사셔야 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좋은 띠도 가였지만 또 좋게 사시는 거고요. 꼭 그래서 항상 조상님들은 등하시하지 마시고요. 때가 되면 꼭 조상은 섬기고 살아라. 그만큼 그 복을 받고 사는 일이라 말씀해 드리고 싶고요. 자, 69의 임진의 용띠분들, 굉장히 욕심이 많은 띠죠. 예, 욕심이 굉장히 많은 띠예요. 그래서 욕심 때문에 화를 불러일으키는 띠고요. 네, 그 욕심 때문에 화를 불러일으켜서 손해도 많이 본 경향도 많이 있고요. 또 좋은 것도 망가뜨려서 내 발등을 내가 찍고 내 복을 내가 내차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분들은 좀 욕심을 조금만 좀 내려놨으면 좋겠다. 예, 왜냐면은 욕심 때문에 건강도 해칠 수 있는 거고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니까 욕심만 조금 버리면은 모든 것이 이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룰 수 있고요. 앉은 자리 누운 자리 재물이야 원 없이 다 못 쓰고 가는 사주니까 아무쪼록 욕심만 버리면 이분들은 굉장히 좋은 인생의 마지막 그림,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제가 부탁드리고요. 우리 용띠분들 제자가 또 좋은 예시도 많이 했지만은 좋은 예시 많고도 좋게 살아가시니까 저 박수 많이 쳐주시고요. 꼭 구독 꾹꾹 눌러주십시오.